최근 한 달 사이 중국 국영 기업 세 곳이 잇따라 디폴트 상태에 빠지자 중국 금융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천 자동차 그룹은 지난달 10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회사는 BMW와 중국 합작 회사를 운영하는 브릴리언스 중국 자동차의 자회사입니다. 몇 주 뒤 허낭성 석탄 채굴 기업 융청 석탄 전기도 10억 위안 규모 채권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중국 반도체 회사 칭화 유니그룹이 13억 위안의 채권 원금을 갚지 못해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최소 20개의 중국 기업들이 155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떠한 경우도 중국 경제의 부채 위기 가능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계 기업 정부의 국내 부채를 모두 합한 값이 GDP보다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비율인 거시 레버리지가 낮다는 점 때문입니다. 중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300.5%에서 올해 3월 말 317%로 급등하면서 분기 기준 상승폭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시 레버리지는 국제통화기금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는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총 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 선진국들은 금융업과 정부 부채가 많은 반면 중국은 기업 부채가 높다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금융업을 제외한 중국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50.3%로 국제금융협회의 조사 대상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글로벌 평균의 1.5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각 부채 비율은 가계 54%, 기업 155.5%, 정부 51%, 금융부문 43.1%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빠르게 느는 기업 부채를 의식해 그림자 금융을 통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 정부 가계 부분의 부채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CSC 파이낸셜은 최근 디폴트 사태는 국영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며 디폴트 이전에 자산 이전이 이뤄진 점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도 회사채를 갚는 데 실패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만 믿고 방만한 경영을 해온 중국 국영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꼬집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중국 국영기업은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에서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어쨌든 디폴트만큼은 막아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믿음이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자금난이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6일 보고서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국영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디폴트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중앙정부가 국영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취하기보단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파산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업 구조개혁, 부채를 갚겠다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수총신이었습니다.